한편 광주 전남 지역에 집중 호우가 이어지면서 KTX 광주 송정, 용산역 구간을 제외한 모든 노선의 열차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폭우로 인한 토사 유입과 산사태의 우려로 오늘 오후 2시부터 KTX 고속선 외에 모든 열차 운행이 중지됩니다. 고속선으로 운행하는 송정 용산역 구간도 서행 운행에 따른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운행이 중지된 열차를 예매했을 경우 위약금 없이 자동으로 승차권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